GS 글로벌이 최근 정부 보조금 지원 축소가 결정된 바이디 1톤 전기 트럭 T4K 구매 고객을 위해 자체 보조금 지원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고객 감사 할인 100만 원과 전기차 충전 쿠폰 100만 원을 추가로 포함시켜 T4K 구매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T4K의 정부 보조금은 지난해 1200만 원보다 738만 원이 줄어든 462만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여기에 지방비 보조금, 소상공인 보조금 등을 더하면 전년 대비 10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이 축소됐습니다. T4K는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충전 속도, 사후 서비스망 등의 보조금 기준은 모두 충족했지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점으로 인해 보조금이 감소했는데요. T4K는 기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부피 문제, 화재 안정성, 겨울철 성능 안정성 등을 강화한 차세대 블레이드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했지만 이번 개편안에서 보조금이 축소되어 구매에 대한 고객 부담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GS 글로벌은 이번 보조금 정책에 따른 고객 추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국비 보조금 및 지방비, 소상공인 보조금 등 타사 대비 고객이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보조금 부족 금액을 전액 지원함으로써 구매에 대한 부담을 대폭 완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GS 글로벌은 보조금 지원 외에도 고객 감사 할인 100만 원과 전기차 충전 쿠폰 100만 원도 추가로 제공합니다.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은 GS 글로벌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정한 고객 만족 실현을 위해 보조금 감소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 않겠다는 의지와 함께 특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친환경 트럭 보급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과감한 결정입니다. 회사는 국내 소비자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바이디와 협업하여 T4K의 개발 단계부터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하며 공을 들여왔는데요. 기존 1톤 트럭에서 볼 수 없었던 상품성 강화를 비롯해 T4K 전용 전시장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친환경 트럭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GS 글로벌 모빌리티 사업부 담당자는 고객의 부담을 없애고 T4K의 친환경 이동수단의 가치를 고객들과 함께 확대하기 위해 GS 글로벌, 바이디, 그리고 딜러사들과 함께 더 튼튼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며 고객들이 T4K를 안심하고 구매하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바이디 1톤 전기 트럭 T4K 보조금 축소의 파격 지원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어플을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